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지천시대, 역학적으로 봤을 때 지천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철학이 이제 등장해야 된다는 얘기 드리고, 그것이 소위 그 일반성의 철학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흔히 뭐 제가 인류학자니까 인류학자 가운데서도 그 철학 인류학 자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류학이라 그러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합니다. 역사학, 국사 이러면 뭐 대중적으로 이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류학이라는 것은 좀 생소한데 왜 생소하냐면 이 세계를 이제 개척하고 세계를 경영하는 것이 우리가 많이 늦었죠. 지금은 뭐 세계 10위에 무역국으로 성장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뭐 그렇게 해양시대를 맞은 것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7, 80년, 많아도 7, 80년 그런 정도죠. 그래서 그 해양시대에 가면 여러 나라의 문화를 만나고 여러 또 인종을 만납니다. 그럴 때는 뭐 인류학적인 관점이 있는 게 필수적이죠. 필수적.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인류학이 필수입니다. 필수. 필수 교양이죠. 뭐 이걸 모르면서 무엇은 현대에 산다는 것은 사실 어폐가 있죠.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후발 국가였습니다. 근데 인류학은 뭐 그걸 또 설명하자면 복잡한데 여러분이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하면 말이죠. 그 잠깐 설명을 하면 인류학에는 제가 뭐 주로 이야기하는 이제 문화 인류학이 있고 문화 인류학이 있고 소위 인간의 체질을 많이 연구하는 형질 인류학이 있어요. 인류학이 있어요. 크게 보면. 근데 문화 인류학에는 소위 그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뭐 문화 인류학과 고고학, 고고학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역사학은 많이 알죠. 고고학은 뭐 쉽게 말하면 과학적 역사학입니다. 뭐 탄소 연대 측정이란가 또 뭐 발굴 그죠? 그 발굴을 하잖아요. 이제 과학적 역사학이라고 이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문서를 가지고 연구하는 그 국사나 역사학에 비해서는 이제 과학적 유물을 갖고 이제 그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역사학과 고고학은 서로 융합을 해야 돼요. 요즘은 뭐 고고학 없는 역사학이 거의 성립이 안 돼요. 뭐 기록이 없는 그 시대에 그것은 전부 유물 발굴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고고학 시대가 들어왔죠. 그래서 고고학과 역사학이 융합의 시대입니다. 근데 그 소위 흔히 뭐 문화를 빼고 이제 인류학이라는 게 이제 문화 인류학인데 이것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비교 문화 인류학입니다. 이게. 비교 문화 인류학. 이건 왜 무슨 관점이냐 하면 어떤 문화가 있죠. 한 문화들이 많잖아요. 세계에는 여러 문화가 많죠. 그래서 흔히 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문화를 중심으로만 얘기를 해요. 뭐 한국 문화가 있으면 일본 문화도 있고 뭐 미국 문화도 있고 또 뭐 넓게 있는데 유럽 문화, 서구 문화, 동양 문화 이렇게 다 있을 수 있는데 문화를 비교적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비교적 관점이라는 것은 오히려 AB라는 게 이제 비교적 관점에 올랐다 하면 비교를 함으로써 A도 더 잘 알 수 있고 B도 더 잘 알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고 A 문화와 B 문화가 단절돼 있다 그러면 자기는 자기밖에 몰라. 자기 문화면 좋고 자기 문화면 절대적이라 느끼는 거죠. 그게 아니고 비교를 하면 나와 다른 문화가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비교 인류학은 비교 문화 인류학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형질 인류학은 흔히 이야기하면 이제 진화 생물학, 생물이 어떤 진화 과정을 거쳤냐.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것이나 뭐 또는 그 이 다양성 연구 말하자면 이 생물의 다양성 연구죠. 다양성 연구 생물의 다양성 연구.
근데 생물의 다양성 연구라는 건 사실 그 생물들이 그 암수가 있고, 쉽게 말해 리프로덕션, 재생산을 하면서 다양해지죠. 그러니까 암수가 있고 남자 여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유전자 배합이 계속 다양하게 이루어져서 다양성을 이루는 겁니다. 그 이전에 예를 들면 아메바 같은 단세포 동물은 다양성이 있을 수 없죠. 그게 그거죠, 계속. 그래서 이게 이 다양성의 결과로 사실은 또 진화도 이루어져요. 그래서 진화 생물학과 생물의 다양성 연구 생물의 다양성 연구는 이게 뭐 거의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뭐 916 뭐 거의 침팬지, 그 침팬지라는 게 흔히 그 유인원이라고, 유인원의 대표가 이제 침팬지고, 그 유원인이 이제 바로 이제 오늘날 호모사피스 인간을 얘기하는데, 그 유인원에서 큰 원숭이과에서 유인원에서 유원인으로 인간 호모사피엔스로 이제 어떻게 넘어왔냐를 이제 연구하는 게 또 이제 이 진화 생물학에 들어갑니다. 그 인간 연구에 들어가고. 근데 크게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인류학의 비교 문화, 인류학에서 비교 문화에 대해 철학을 넣으면 이제 비교 철학이 되는 거죠. 비교 철학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비교 철학하고 왜 다른가 하면, 철학이라는 것은 자기가 소속된 곳에 철학을 하기가 쉬워요. 자기가 소속된 곳에. 내가 유럽인이면 유럽 철학을 하기 쉬워요. 근데 그 이제 확대해 그 시야를 넓혀가지고 바라봐야 동서 철학 또는 고금의 철학을 한꺼번에 사잡아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인류학적 기반, 그 비교, 철학 인류학적 기반에서 이제 바라볼 때, 그동안의 철학은 말이죠. 철학의 대명사가 뭡니까? 철학자는 항상 철학이 뭐냐 했을 때 보편성을 찾는다는 거예요. 보편성. 보편성을 찾는 게 바로 철학이야. 뭐 철학을. 그게 보편성의 철학이죠. 철학이라면 의뢰의 보편성을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게 이제 일반성의 철학인데, 이게는 이제 되게 이제 남성 위주의, 남성 시각, 남성 위주고, 이게 눈을 중심으로, 눈. 눈목이죠. 눈을 중심으로 이제 하고, 일반성의 철학은 뭐 조금 쉽게 말하면 여성 위주보다 중심이 낮습니다. 여성 위주인데 이게는 귀를 중심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귀자가 어디 되나? 귀자. 귀를 중심으로 이제 요런 뭐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성의 철학은 결국은 이제 철학의 목적이 뭐냐, 실체를 찾는 거야. 일반성의 철학은 비실체를 인정하는 거지, 비실체. 이게 이제 뭐 말하자면 파동이겠죠, 파동. 이거는 뭐 입자겠죠, 그죠? 뭐 이러한 이제 큰 아웃라인을 볼 수 있어요. 아웃라인을 볼 수 있는데, 그동안의 남성 위주 철학은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을 이용하는, 이게 이제 자연을 정복하고 이용하고, 그래서 뭐 그 자연 속에 다른 뭐 인간도 있을 수 있겠죠. 다른 집단의 인간도 그 자연이니까 결국 이제 정복과 이용에 이제 그 초점을 맞추는 철학입니다. 근데 귀의 철학은 이 공생이죠. 자연과 공생하는, 뭐 이용이 아니고 함께 공생하는 철학입니다. 뭐 공생한다고 해서 뭐 이용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이제 과도한 이용을 해서 자연을 황폐화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성 위주라는 게 중심입니다만 여성 중심 철학이라 이게 여성 중심 남성 중심. 요때 남성 위주라는 건 남자라는 뜻보다 남성성, 그죠? 여성도 남성성을 갖고 있고 남자도 여성성을 갖고 있었잖아요. 이건 이제 여성성이죠. 요렇게 이제 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성의 철학에서 일반성의 철학으로 가야 인간과 자연이 서로 상생하면서 또 공생할 수 있다. 이런 뭐 큰 철학적 그 스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것의 일환으로 제가 뭐 일반성의 철학을 이제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흔히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철학이라 하면 철학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이런 말을 합니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데 일반적인 것은 보편성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마치 여자가 남자에 따라가듯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 존재 일반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하고 그래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 거죠. 자연 위주죠 이게. 이게 여기 일반성은 뭐 크게 말하면 이 자연으로 자연주의 철학이 이제 있습니다. 이게 자연이고 이거는 결국 이제 문화죠. 이게 그 동양학으로 말하면 리가 되고 이거는 이제 기가 되는 거죠. 기가. 이러한 이제 전반적인 이제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성의 철학을 뭐 제가 주장한 지는 한 그 저서로 쓴 건 한 10년쯤 됩니다. 10년. 그래서 그 매우 그 두툼한 책이죠. 근데 그게 이제 좀 언젠가는 이제 잘 알려지겠죠. 근데 그 보편성의 철학, 기존의 보편성의 철학의 특징이 뭡니까? 인간이 이제 자연과학을 이루고 자연과학은 그 의미의 세계에서 기표, 이게 이제 기표 연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과학을 만들려고 그러면 다른 의미가 개입되면 안 돼. 개념에 의해서 정확하게 데피니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의미가 들어오면 안 돼. 하나의 의미만 있는 그 개념. 그래서 개념 정립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제 자연과학은 그 개념 정립에서 이루어지니까 기표고 기표에서 이 개념이죠. 개념. 개념은 반드시 추상입니다. 개념은 구체가 아니야. 추상의 최고봉이 뭡니까? 수학이죠. 여기 저 이 페이퍼가 하나 있고 이게 분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고 이것도 하나죠. 다 하나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이게 분필이고 이거는 페이퍼죠. 그죠? 구체적으로는. 그런데 이걸 다 하나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추상이야. 추상. 추상이라는 건 구체화와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종교적으로 최고봉은 이제 하느님, 이게 이 남성신이죠. 이제 천부, 남성신을 섬기고 이의 철학, 아까 이의 철학이 되고, 이게 이제 지식을 중시하는 철학이고, 유, 무엇이 있느냐를 중시하면, 이때 유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소유를 이야기합니다. 소유.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있는 거야, 그게. 소유하지 않으면 없는 거야. 그래서 소유를 관점은 유의 철학이고, 이제 이게 뭐, 유의 철학이 그동안에 뭐 그냥 철학의 대명사였죠. 근데 이게 오늘날 이제 과학 철학, 예, 과학 시대의 과학 철학. 세계를 과학적으로 바라보는데 이미 세계라고 하는 말 속에 이미 그 세계에 대한 그 이 분류가 있습니다. 세계에 대한 그 말 속에 이미 이제 어떤 분류하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그 참 그 재밌습니다만은 그 우리가 어떤 그 자연이라 할 때, 자연이란 용어를 쓰면서, 우리가 흔히 밖에, 나 밖에 있는 걸 그 자연이라 할 수도 있어요. 자연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자연. 다 자연이야. 뭐, 문명도 그 속에 포함되는 자연이야. 내 밖에. 자연이라고 할 수도 있더라. 근데 그 자연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흔히 자연과 세계는 뭐 같은 말로도 사용돼요. 이 세계에서 뭐 할 때 그거는 뭐 자연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죠. 근데 이게 같은 말로도 쓰이는데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연은 뭡니까? 스스로
그러한 것, 그러한 것이죠. 그러한 것입니다. 이때는 것이란 게 뭐 문장상 것이지만은 이제 역동적 뭐 흔히 그래서 이걸 뭐 동사적 자연은 움직이죠. 항상 정지해 있지 않죠. 역동적이죠. 역동적 것이야. 말은 명사로 되어있지만은 스스로 그러하게 그러한 것, 스스로 그러하게 움직이는 것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세계는 뭐냐 하면 여기 인간 셋째 아닙니까? 요 인간을 따지고 이게 이제 경계를 의미하잖아요. 경계 인간이고 이제 경계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쉽게 말하면 인간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경계를 이루어서 어떤 경계를 설정해서 인간이 어떤 경계를 설정해서 바라본 뭐 세계단 말이야. 세계.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다르죠. 자연하고는 다르죠. 뭐 이 경계를 이룰 때는 되게 이분법을 많이 씁니다만은 뭐 하늘과 땅, 뭐 사람과 동물, 뭐 동물에서 동물과 식물 이렇게 이제 이 경계를 늘린 거야. 뭔가 이 경계를 설정하는 거야. 이건 나의 것, 너의 것 이렇게 땅으로 말하면 이건 내 땅, 너 땅. 뭐 심지어는 나의 남편, 너의 남편 이렇게 사람까지도 이제 소유하는 거죠. 근데 경계를 이루는 까닭은 이게 바로 이제 소유입니다. 소유. 소유를 의미합니다. 소유란 의미에서 유족이죠. 그냥 존재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유가 아니라 소유를 의미하죠. 이거는 그냥 이제 존재야. 소유와 관계없이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와 관계없이 이제 유족. 스스로 그러한 것은 바로 이 존재란 말이에요. 존재. 이거는 쉽게 말하면 뭐 흔히 말하면 존재라고 말할 때 조금 문제가 헷갈리면 자연적 존재도 자연적 존재 이 자연적 존재가 돼요. 존재. 소유는 뭡니까? 인간이 어떤 경계를 이루어서 바라본 세계 바라보니까 이제 소유하게 돼. 소유에서 이건 뭡니까? 이건 대체로 소유는 이게 이 제도 어떤 제도에 의해서 소유가 돼요. 제도적 존재자라고 그래요. 자, 이거는 그 인간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자라고 얘기한다. 소유. 그래서 자연은 이제 자연적 존재가 되고 그냥 존재야. 스스로 그러한 거 있는 거야. 역동하면서 움직이면 있는 거야. 근데 세계는 인간이 어떤 경계를 이루어서 바라본 세계, 이게 소유 개념을 통한, 바라보면, 이제 눈으로 바라보면 결국 소유를 하게 됩니다. 예. 저때의 유는 이제 같은 뭐 유도 있음이고 존재도 있음인데 다르죠. 존재와 소유가 다르죠. 그래서 인간은 소유적 존재라고 그래. 그거 구분해서 이제 존재적 존재, 이게 자연을 존재적 존재라고 하고, 그래서 철학에서는 소유적 사유와 존재적 사유 이렇게까지 구분을 해요. 구분을 했는데 그 소유란 것은 항상 그 제도가 따르죠. 그 어떤 제도에 의해서 이건 나의 것이다. 이것은 너의 것이다. 구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제도는 존재자입니다. 존재는 이제 그 자연적 존재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때로 혼용해 갔습니다. 혼용해가. 쓰는데 사실은 좀 더 엄격하게 구분하면 자연적 존재와 제도적 존재자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조금 철학적 용어인데 이제 설명하고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성의 철학의 마지막 철학자로 이제 등장한 게 세계 내 인간은 세계 있죠. 인간은 세계 내 존재라고 얘기한 이제 하이데거입니다. 이게 경계선상에 있는 인물이 이제 하이데거예요. 그래서 세계라는 게 뭔가 드러났죠. 인간은 자연적 존재가 아니라 세계적 존재다. 이 말은 제도적 존재자라는 뜻과 통합니다. 그래서 이 끝은 뭡니까? 어떤 그 철학의 끝은 새로운 시작을 바라봤을 때 그 끝이 보이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 어느 정도 보여야 그걸 끝마무리를 할 수 있는 거야. 말하자면 끝마무리가 되어야 새로운 시작이 전개되는 거야. 이게 거의 동시적으로 있죠. 그런 이제 마지막 철학에 있는 게 이제 하이데거입니다. 근데 그 같이 아까부터 이야기한 그 일반성에 대해서는 이제 그 먼저 이야기한 것과 이제 좀 대비를 해서 일반성은 자연이고 자연은 이제 신물학입니다. 심과 물이 같은 거예요. 심과 물이 분리된 정신과 물질이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고 신물이 하나다. 신물의 일체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그 기호학에서는 기에 이제 치중하고 소리, 성음에 치중하고 구체적인 신체. 아까 이거는 분필이고 페이퍼다 라는 구체적인 신체. 말하자면 그 박정진이라는 이름과 박정진이라는 이 몸이 있죠. 박정진의 이름은 추상이야. 그 이름이야. 내 몸은 다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이게 신체가 있다는 뜻이야. 신체가 있다는 게 아까 그 천부, 하느님 아버지의 대신에 대모신. 이게 뭐 쉽게 말하면 하느님 어머니 비슷해. 그러니까 이게 있죠. 신체가 있다는 게 이제 기의 철학, 이제 존재의 철학. 아까는 유주, 유의, 소유의 철학인데 무의 철학. 이게 이제 동양의 이제 도학과 관련되고 도학은 이제 도학의 핵심이 도법 자연이야. 이 자연을 생기는, 이 자연을. 동양에는 일찍 이런 이제 그 전통이 있었죠. 아주 강했죠. 그게 이제 요즘 말하면 이제 존재의 내 세계. 그 아까 말했던 하이데거와 대칭되는 게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까 하이데거는 세계 내 존재라 했죠. 세계 내 존재. 그 바뀌어졌죠. 이게는 나는 존재의 내 세계단 말이야. 말하자면 존재라는 자연 속에서 인간이라는 세계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보편성을 이제 너무 주장하다 보면 마치 인간이 세계 내에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거야. 그래서 이 철학의 보편성의 철학에서 일반성의 철학으로 대전환을 하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칸트가 그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을 해서 마치 그 물리학에 천동설이 지동설이 되고 칸트가 이제 초월적 초월적 관념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대그 철학의 전환을 이뤘듯이 다시 보편성의 철학이라는 거대한 하나의 그 분류 어떤 그 영역을 다시 큰 영역을 다시 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또 하는 게 이제 일반성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최첨단의 철학이라 볼 수 있죠. 이게 말하자면 이제 그 후천 시대의 철학이 됩니다. 그 여러분 뭐 선천 세계, 후천 세계 이런 말을 동양에서는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 후천과 선천은 이제 그 세계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하고 있다라는 이제 역동적 세계를 주장하는 게 여기잖아요. 여기의 세계인데 여기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 주역 말고 있지만 사실은 주역 이외에도 동양에는 역이 많습니다. 연산역, 뭐 귀장역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연산역이 그 우리 그 동이족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은 역이에요. 그 이 역 중에도 연산 이어졌다. 연산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때는 이 산을 중심합니다. 연산이니까 산을 중시하는데 이걸 중심으로 여기 전개되는 것도 있어요. 뭐 그것도 또 귀장역이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지 여기라는 것은 사실은 그 어떤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역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전에는 천지의 시대야. 천지의 시대는 하늘이 땅을 억압하는 시대야. 땅을 억압하는 이게 가부장 시대의 철학이야. 이게 천지의 시대는 가부장 시대의 철학이야. 우리가 모르지만 이게 사실 가부장 철학이란 말이야. 근데 앞으로 지천 시대가 된다 그러잖아요. 지천 시대. 이거는 이제 지라는 게 뭐 여성성이 대표됩니다만 지가 하늘 위에가 있어. 이 거꾸로 됐죠. 이게 이제 그 모두 새로운 미래의 모중심 시대. 모중심 철학이란 말이야. 모중심 시대의 철학이라. 앞으로 이제 이런 지천 시대가 전개되는 겁니다.
이 지천 시대의 철학으로서 아까 이야기한 그 일반성의 철학, 일반성의 철학이 이제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게 뭐 괜히 철학적 말놀이, 뭐 말놀이에서 생긴 게 아니에요. 저게 모든 철학이라는 건 그 시대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어떤 철학자가, 머리 좋은 철학자가 내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막 그 언어적 조작을 내가 철학이 생긴 게 아니에요. 필요가 없으면 철학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미래에는 반드시 그 지천시대에는 일반성의 철학이 준, 이게 내용이 말하자면 이제 모중심 철학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옆에 있는 일반성, 이게 다 모중심 철학입니다. 그래서 보편성의 철학이 마지막에 세계 내 존재라 했는데 반해 일반성의 철학은 존재 내 세계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성의 철학의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그 일반성의 철학을 주장할 수 있는 배경이 사실은 철학 인류학 때문입니다. 서양 문명 전체를 하나의 하나의 타자로, 대상으로 바라볼 때 이게 생기는 겁니다. 서양 철학 내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이게 안 생겨요, 절대로. 계속 보편성만 찾아가는 거야. 근데 서양 철학에 밖에서, 쉽게 말해 또 동양에서 바라보니까 이제 저런 게 나오는 거죠. 근데 동양에서 뭐 서양 철학도 모르고 동양 철학만 하고 있으면 그걸 알 수가 없죠, 또. 보편성의 철학이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동서 철학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관통해야지만 이제 이게 보편성의 철학과 일반성 철학을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미래 철학은 이제 일반성의 철학의 시대로 가고, 일반성의 철학 시대는 어떻게 봅니까?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보편적인 일반성을 아래에 뒀단 말이에요. 지배를 했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이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야. 마치 땅이 말이죠. 종래에는 하늘이 땅을 지배했지만 지금 아니다. 이게. 땅이 하늘 위에 있죠. 그 지천시대의 철학으로서 일반성의 철학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천지라는 것은 그 이게 막 이 주역에서는 이제 빗괴라고 그래. 이게 말은 이제 부정할 때 붙자인데 이게 빗괴라고 그래. 빗괴. 괴라는 걸 뭐 이래 쓰죠. 빗괴. 이게 무슨 빗괴냐면 부정도 되지 막힐 비라고 그래. 막힐. 막힐 비. 막힐 비. 말하자면 천지는 하늘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억누른단 말이야. 하늘이 땅을 억누르면 막히잖아요. 가부장이 너무 심하면 집이 불편하죠. 막 쥐 죽은 듯이 이래 되죠. 막 가부장이 너무 강하면. 그 막힌단 말이야. 이거는 뭐야? 지천시대에는 뭡니까? 이 이제 소위 그 태자를 써서 이게 태자, 크 태자인데 이게 그 이게 이제 막힐비라고 이제 그 천지가 막힐비자라면 이것이 이제 통할, 통한다는 겁니다. 통할태. 이게 뭐 크다란 뜻도 있지만은 막히는 것과 반대인 통한다는 뜻입니다. 통한다. 예를 들면 지천이 되면 막 집이 통해요. 아버지가 억누르지 않으면 뭐 집안이 화기애애 하잖아요. 아버지가 들어오면 전부 쥐 죽은 듯이 자기 방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뭐 가부장을 안 하고 하면, 어머니와 자녀들, 이 아버지와 더불어 뭐, 재미있는 얘기도 하고, 가족 간의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통하는 거죠, 서로. 그래서 그, 이 주역이 이제 아주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막힐 빗자의 시대에서 통할 태자, 통할 태궤, 태궤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러한 철학이 필요한 겁니다. 철학이 왜냐하면 시대를 싸잡는 그 뭐 그라이펜이라고 합니다. 철학적으로 싸잡는 힘이 있는 게 철학이거든요. 괜히 뭐 사잡지도 않으면서 뭐 말 좀 던졌다고 그 철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어떤 내부적 어떤 필연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반성의 철학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앞으로 이제 그런 시대가 들어가고 시대에 따라 이제 이 철학 세계도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성성이 중심이 되고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막힌 시대가 아니라 통해야 되는 시대. 예전에 뭐 임금님이 명령하면 천명이나 뭐 임금이 상명하면 상명하면 바로 하달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수직적 하이어라키에서 이제 세계가 움직였다면 지금은 그렇게 해서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 지천 시대의 철학으로서 새로운 철학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종래의 철학이란 게 이제 구성 철학이야. 보편성의 철학은 그냥 구성 철학입니다. 인간이 구성해낸 거야. 구성 철학이 구성 철학 가운데 이제 구성적 철학이 있고 해제력 철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양에서는 뭐 해제력 철학이라고 뭐 아 큰 소리 치는데 이게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구성했기 때문에 해체하는 철학에 불과해. 그러면 동양은 어떠냐? 이게 존재 철학이야. 이게 자연 철학인데 일반성의 철학이 아까 설명한 보편성에서 일반성으로 이제 넘어오는 철학이죠. 이 자연 철학이고. 아까 시각적으로 보는 입자, 시각적으로 보는 것 입자보다는 소리. 이게 일종의 뭐 말하자면 정치학에서는 백성의 소리입니다. 소리. 임금이 명령하기 전에 백성의 소리를 들어야 돼. 듣도 안 하고 자기 혼자 말해야 잘났다고 이렇게 막 함부로 그게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다 백성의 소리를 듣는 시대란 말이야. 소리 철학이란 게 소리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소리가 자연도 말이죠. 사실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자연의 소리를 잘 들으면 다 알 수 있어. 옛날에 뭐, 그, 우리, 그, 저, 그, 대개 이제 농사 짓고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자연의 소리를 듣고 다 알아요. 어떻게 될지, 비가 올지, 뭐, 농사를 어떻게, 농사가 잘 될지, 말지, 뭐, 다 아는 거야.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그래서 명령이 중요한 게 아니야. 천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제 그런 소리, 이게 이제 기입니다. 신물 이론으로 심즉기, 심즉기, 물즉기야. 예를 들면 기철학이라는 게 여러 가지 뭐 많이 하지만은 보통 심은 말이죠. 심즉 리라잖아요. 심은 리라잖아요. 물즉, 뭐, 기,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긴 있어요. 심즉, 리, 뭐, 또 이제 성즉, 리, 이게 뭐, 성즉, 리라는 게 뭡니까? 이게 뭐, 성리학 아닙니까? 성즉, 리가 성리학이야. 심즉, 리는 뭐예요? 이게 이제 그 양명학인데, 양명학이나 성리학이나 다 리학이야, 리학. 이게 리학이란 말이야. 이게 뭐 엄청나게 다른 것 같은데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리학이란 말이야. 양명이나 뭐 다 리학이야, 리학. 근데 이제 여기서 소위 그 존재론 철학에서 보면 물즉기는 물론이지만 심도 심즉기란 말이야. 심도 기다. 심즉기. 다 기라는 거죠. 물즉기, 심즉기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일반성의 철학에 도달한다는 것은 동양의 성리학과 그 심학을 동시에 넘었다는 얘기예요. 넘어야 이게 물도 심즉기고 물즉기도 같단 말이죠. 심즉기, 물즉기는 뭐야? 기철학이죠. 그 이론론이죠. 기이론론이죠. 이론론. 심물 이론론이란 말이야. 이게 이원이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보면 내 마음이 내 몸이고 내 몸이 내 마음이야. 다 기야.
그래서 이라는 것은 이게 바로 이제 보편성의 철학이거든요. 보편성. 그래서 앞으로 철학이 사실은 보편성을 추구하던 시대를 떠나야 돼 이제. 그게 서양 철학은 물론이고 동양의 성리학이나 성적리나 심학, 심적리나 다 리학이란 말이에요. 리학. 서양은 특히 이성학일 수 있겠죠. 뭐 칸트 도덕철학이나 물리학도 이성학이죠. 그러니까 리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기의 시대로 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그 소위 일반성의 철학에 도달하는 게 어렵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서양의 소위 이성철학, 과학철학을 넘어서고 동양의 성리학과 심학마저도 넘어서야 물즉기, 심즉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동시에 되어야, 심즉기가 동시에 되어야, 이게 이제 기이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성의 철학이라는데, 일반성에 도달하고 보니까 서양 철학의 구성 철학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야. 여기 도달하지 않으면 이 전체가 구성 철학인 줄 몰라. 그리고 구성이 해체되는 게 해체 철학이라는 걸 알 수 없단 말이야. 해체 철학이라는 것은 일종의 약간 구성 철학의 이면이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지금 서양에서 뭐 난리죠, 해체 철학이라는 게. 그건 사실은 자기들의 서양 철학의 일종의 어떻게 보면 약간 혼란이라 볼 수도 있어요. 구성 철학의 한계를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해체 철학이라는 말을 하지만은 해체라는 게 구성이 없으면 해체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구성해놔야 해체하죠. 집을 지어야 집을 부술 수 있잖아. 근데 집 짓도 않았는데 무슨 해체가 있어. 그래서 집을 짓지 않은 건 해체 철학이 아니고 존재 철학이란 말이야, 존재 철학.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게 여성 철학이란 말이야, 여성 철학. 이건 다 남성 철학이야, 위에는. 이렇게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제가 이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근데 하이데거는 소위 그 해체 철학의 전통인 뭐 니체나 데리다와는 좀 다르게 일반성의 철학, 존재론에 많이 도달했는데 그러나 여전히 그 서양 철학의 그 언덕, 서양 철학의 편에서 존재를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그 좀 아슬아슬하지만 결국은 존재론의 완성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그 하이데거가 동양의 뭐 이 그 선불교나 또는 뭐 천부경 같은 것도 보고 나름대로 그 서양의 그 소위 과학 문명, 기계 문명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하고 미래의 기계적 상황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인간성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 많이 한 건 분명하지만은 역시 그 서양에서 바라본 것은 역시 서양의 컨텍스트, 서양의 맥락을 떠날 수가 없어. 그래서 동양적 그 기철학의 완성 이런 데 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나중에 기를 그냥 기분이라 얘기해. 기분까지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우리 동양권 또는 이제 동양권에서도 한자 문화권이 아니라 한글 문화권에 있는 우리가 일반성의 철학에 미리 도달할 수 있고 그 결과로서 제가 일반성의 철학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걸 이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도표가 이제 좀 종합화된 거죠. 철학은 이 다이아그램 이 안에 다 있어요, 이 안에. 보통 이제 특수성과 보편성을 많이 이야기했죠, 그죠? 특수성이라는 어떤 지역이나 집단, 국가도 특수한 거죠, 국가도 사실은. 근데 이게 다 문화풍토야. 이게 사회라. 근데 철학은 여기서 어떤 거예요? 보편성을 찾는 거죠, 그동안에. 이성을 찾고 물리를 찾는 거죠. 이게 추상성이고 초월성이 이걸 찾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여기 속에서 찾는 게 뭐예요? 동일성이에요, 동일성. 고정불변의 동일성을 찾는 게 철학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보편성을 추구는 하는데 인간의 개별, 인디비주얼, 개인과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단 말이야.
물리학적으로는 이제 원자, 아톰, 실체, 입자 이런 걸 중시하죠. 인디비주얼은 디바이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거란 말이야. 나는 더 이상 나눌 수 없어. 박정진이는 더 이상 나눌 수 없어. 그 개체야. 그래서 이제 인디비주얼하고 아톰도 마찬가지야. 토음이라는 것은 토음이라는 건 해부한다는 겁니다. 토음이라는 건 해부한다는 거야. 해부 더 이상 나눌 수 없다는 거. 이것도 같은 뜻의 R이니까 반대 부정하고 붙어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다. 이거 원자라 얘기했죠. 우리가 잘 알죠. 입자. 근데 계속 나누니까 이제 나중에 파동이 되었죠. 이거는 이제 어떤 구체성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일반성에 도달하면 여기를 다 넘어가서 이렇게 봐야 돼. 이 하나의 대상으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자연이 있는 그 자체, 식물 이론, 심적기, 물적기, 천지가 일기다, 자연이다, 이런 속에 생성과 생성적이고 이제 내재적이다. 요게 이제 그 대꾸가 되는데 보통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라 할 때 대꾸가 되죠. 대립선에 있죠. 그죠?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다. 이 대립, 이게 이것이 이것을 지배했던 것은 아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다. 이게 거꾸로 이제 지배하는 거야. 지천시대야. 이게 지죠. 목에 땅을 나타내죠. 땅을. 여긴 뭐예요? 북에 천을 나타내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천이 된 거야. 그래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다 하고 여기 이제 추상성과 이제 생성적 이걸 이제 대꾸로 놓은 겁니다. 추상성. 여기는 이제 철학이란 결국 추상행위거든요. 행위. 근데 이거는 추상이 아니고 생성이다. 생성적이다. 그리고 내재적이다. 내재적이라는 것은 모든 사물이 생멸 과정에 있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그대로 뭐 그냥 안 변하는 것처럼 있는 것 같지만 다 생멸한다는 거야. 우리의 안에, 모든 존재의 안에 생멸이 있다는 걸 이제 생성적이다,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넘어가서 여기에 도달해야 이제 일반성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편성과 일반성은 이 아까 이 소위 가위표가 했듯이 교차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회전한 순환하는 관계에도 있기는 있지만은 그 보통 그 사이에서 우리가 좀 더 요약을 하자면 그 교차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교차가 결국 교차라는 건 나중에 순환을 이루게 하면 교차 아니에요. 교차하는 건 나중에 크게 보면 순환을 이루는 건데 크게 순환을 이루지만은 딱 거기서 요약해서 말하자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데서 거꾸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일반성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보편성 일반성의 교차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예전에 수직 위계성이 강화되고 이쪽에서는 보편성을 추구할 때는 일반성을 추구할 때는 수평성, 평등성이 강화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이 다이아그램이 그 철학의 과거와 미래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또 이 철학이란 게 왜 가족 관계, 부계적 가족 관계와 관련이 있는가? 그 철학이라는 게 뭐 가족 관계와 아무 관계 없이 어떤 사회와 관계 없이 탄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관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표를 잘 이제 머리에 넣어서 생각을 하면, 미래 사회에 대해서, 많은 그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뭡니까, 그 목표,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가까지도 이제,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도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다시 조금 이제, 물신과 신물을 가지고 다시 이제 재설명한 건데, 서양은 이제 초월 철학이란 말이에요. 초월 철학. 그래서 자유를 중시하고 이성, 암, 과학, 신, 보편성. 이게 물신 숭배라.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얼마나 역설적인가 하면 서양 사람들이 그 과거 이제, 원시 사회, 그 프리미티브한 사회를 조사하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 미개인들이 나무나 돌, 자연에 대해서 막 숭배를 하는 거야. 산천에 숭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자기 눈에는 물신으로 보였어. 물신. 근데 그게 아니죠. 자기가 바라보는 걸 투사한 거야. 물신이라는 거. 오히려 초월 철학이 물신이야. 요즘 물신 시대 아닙니까? 자연과학이 뭐고 모든 게 다 물신 시대야. 지금 물신 시대. 원시 미개인이 물신 숭배가 아니야. 지금 오히려 초월 철학이 물신 숭배를 하고 예전 사람들은 오히려 신물이야. 물 자체가 신으로 바라보는 거야. 물신이 아니야. 신물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그 서양 사람들이 자기를 투사해서 바라본 걸 내가 이제 교정해 주는 겁니다. 당신이 바라본 게 틀렸어. 물신이, 원신이 물신이 아니고 현대인이 물신이야. 현대인이 물신 시대에 사는 거야. 원시인들은 신물 시대에 살았다. 그래서 그 저는 뭐 이것을 그 원래 그 물신이라는 게 페티시즘이라 그러는데 이제 소문자로 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신물은 막 같은 자로 해가 대문자로 해가 이제 그 예전에 그 학교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책에서도 쓴 적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현대인이 물신에 빠져 있고 원시인들은 신물에 신물 숭배를 했다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그 현대 철학이 원시적인 철학으로 반본해야 이제 그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다. 그게 이제 제가 항상 주장하는 네오샤머니즘의 철학입니다. 말하자면 일반성의 철학은 네오샤머니즘의 철학입니다. 바로 그게 신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신체. 추상, 이건 추상이 아니잖아요. 신체. 신체가 존재고 철학은 원래 초월이고 철학이고 신체 존재. 여기에 이제 일종의 그 반철학이라고 했어요. 그 뭐 도덕경에 보면 반자도지동이라고 있죠. 반자도지동. 반성하는 것이나 반대하는 반하는 것은 반하는 것은 도의 도가 움직이면 저절로 도지동 도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이제 반자도지동. 도지동이라고 그러죠. 반자 도지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냥 말하자면 이 반자 도지동을 실천한 게 바로 이 일반성의 철학이고 신체적 존재론이고 일종의 그 보편성의 철학에 대한 반철학이죠. 반자 그리고 철학적으로 반자 도지동을 실천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반자도지동의 입장에서 보면 이성과 욕망이란 게 뭐 그 니체가 이성의 시대에서 욕망의 시대로 이제 철학을 전환시켰는데 그때는 그게 대단한 것처럼 떠들었죠. 근데 사실은 그게 전혀 대단한 게 아니야. 욕망은 신체적 이성이야. 욕망이란. 그래서 끝이 없는 거야. 욕망 끝이 없어. 이성은 대내적 욕망이라. 이성은 대내적 욕망이야. 그래서 이성과 욕망이 같은 거야. 그 욕망의 철학을 가지고 이제 이성의 철학과 욕망의 철학이 이제 반대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 일반성의 철학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사실 그냥 교차에 불과해. 그 욕망은 신체적 이성이고 이성은 대내적 욕망이라. 그 철학의 초월과 신체의 존재. 이게 결국은 이제 신체라는 게 결국 신체적 존재론을 의미합니다. 신체적 존재론. 이게 이제 큰 철학의 반자 도지동을 이룬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지금이 굉장히 그런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그 전환 커다란 전환 시기란 말이야. 그걸 이제 여기 이거 아까 이야기 여기 있죠. 페티시즘이 이게 서양이 여기 빠져 있는 게 물신 숭배인데 원시인들은 아니다. 신물이다. 이거 F자를 대문자로 했죠. 이걸 내가 옛날에 그 백남준 그 미술을 그 이야기할 때 네오샤머니즘의 입장에서 백남준 미술을 설명했습니다. 설명하고 그때 이제 자세히 살펴보니까 페티시즘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래됐죠. 벌써 신물 숭배라는 대문자 페티시즘을 제가 만들어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인데 결국은 이 신물 숭배, 이게 거꾸로 되어 있네, 보니까. 이 물신 숭배가 이제 기계신, 이쪽으로 가야 되는 기계신이고, 신물 숭배가 자연신이야. 요거는 이제, 요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요게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요게. 인신, 신인이 이제 위에 가고, 그 물신이 되면 인간이 신이라는 입장에 이제 속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물 숭배를 하면 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요걸 바꾸면 되겠네요. 위로 신물 물신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그 자연을 새롭게 인식하고
인간의 이성 중심에서 자연의 실체 중심으로 대전환을 하는 게 바로 이제 그 이 일반성의 철학이 되겠고, 그것은 새로운 시대, 그 선천 천지, 하늘이 땅을 억누르는 시대에서 후천 지천 시대, 하늘이 땅을 억누르지 않는 시대, 오히려 지가 땅이 위에 올라가는 시대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천 시대와 일반성의 철학, 그 신체적 존재론은 필연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그 미래 철학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